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서장입니다. 자, 오늘은 하루 늦은 주간 브리핑 시간이고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보실 소식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이 됐죠. 저희가 지난 주간 브리핑에서 강력하게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김없이 금리는 인상이 돼서 한국 기준금리가 1.25%포인트로 인상이 됐습니다. 자, 보면은 작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전에 1.25%포인트였는데 그때 수준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간 거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연속된 금리 인상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추이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한 두 차례에서 세 차례가 더 금리가 인상될 걸로 전망하는 시선이 좀 많거든요. 자,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그 전에 2021년도 작년도에 2.5%까지 상승한 물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3.7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 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지금 물가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면 이렇게 금리가 인상된 만큼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금리는 기준금리인 거고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대출금리는 5대 은행을 갔을 때 금리가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담대가 보통 최저로 따지면 4%대까지 아직 나오고는 있지만 5% 이상이 금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현업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사람마다 좀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세자금 대출도 4%대 이상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5%대까지 내다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2022년 1월 17일자 오늘자 그 기사들을 제가 한번 쑥 둘러봤는데 부동산 관련 주요 기사들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오늘 거진 도배하다시피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리 계속 오르는데 주식, 집값은 줄줄이 하락을 하나 어디까지 오르나 했던 이제 영끌, 비투가 끝났다 뭐 이런 기사들 좀 너무 자극적인 것 같기는 하고 이게 조금 양면성이 있는 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보통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굉장히 펌프질을 했던 언론에서 이제는 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은행 입장에서도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실 위험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보합 상태고 은행 입장에서도 이자 놀이하기 참 좋은 시절이 돼버렸어요. 기자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갈 때는 집을 안 산 사람들을 자극시켜가지고 기사 내용에 약간 뼈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도 금리가 연속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기사 내용들을 보면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뚝 꺾인 부동산 매수 심리 1년 8개월 만에 상승해서 보합으로 전환이 됐다. 서울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중개사도 집값 전세값은 안 오른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을 기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1년 8개월 만에 상승 보합. 오늘 나온 대부분의 이제 기사 내용들이 뭐냐면은 주제가 이겁니다. 서울 1년 8개월 만에 매수 심리가 상승해서 보합으로 전환이 됐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얼어붙은 매수 심리 서울 주택 매매 시장 보합세로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사들을 보면서 이거를 방송에 내보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이미 뭐 언론 뭐 제가 오늘 둘러본 바로는 도배가 돼 있어요. 도배가 이거 지금 갖고 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사들이 진짜 거진 도배가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입주 물량 이 캘린더를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입주 물량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번 1월이죠. 1월에 SK뷰 1차 저희 영종 지역에서는 SK뷰 1차가 입주를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지금 서구 데이터 갖고 왔어요. 서구 데이터 같은 경우는 루원시티 SK가 2300세대 물량이 좀 나옵니다. 걔도 1월이에요. 그래서 저희 SK뷰 1차와 루원시티 SK가 1월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그쪽도 제가 알아보니까 전세 매물이 한 2300세대 중에서 약 한 500개가 넘게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면은 1월 달에 SK뷰 1차, 2월 달에 반도 유보라, 그다음에 3월 달에는 457세대 임대 아파트가 입주를 맞이하고요. 7월부터 이제 줄줄이 있는 거예요. 호반서 및 SK뷰 2차, 화성 2차, 동원 로얄 듣고, 그다음에 2023년 4월에 이제 센텀 베뉴까지 해서 총 5823세대가 지금 줄줄이 입주가 터집니다. 자, 2022년도에 우리 영종 국제도시랑 가장 가까운 서구
어떻게 보면 중구보다도 가까운 게 서구입니다. 자, 서구 거 데이터 갖고 왔는데 2022년 한 해만 18,556세대가 입주를 하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4,811세대가 이제 입주를 맞이합니다. 12개 단지가. 여기 이제 데이터 갖고 왔죠. 자, 보면 이 자료는 이제 아실 가면은 요 데이터 보실 수 있고요. 입주 물량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무슨 동에 몇 세대가 입주가 한다. 이런 것들은 아실 자료에 가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죠? 3만 3천 호가 넘는 물량입니다. 또 영종 국제도시까지 하면은 굉장한 물량이에요. 한 4만 세대 정도가 입주를 맞이한다. 한 주간 신고가 등록은 없었고요. 이게 이제 쉽사리 신고가 등록이 갱신되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자, 다음은 4주간 매매가격 동향 주요 지역 변동률 데이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번 주에 인천이 0.06으로 나오고요. 서울 경기가 0.02, 똑같이 0.02로 나와 있고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는 0.03%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KB 지표 한번 볼게요. 자, 매매는 0.09 나왔죠. 인천광역시가. 전세 같은 경우는 0.07로 강보합세를 유지를 했다. 자, 중구 보면 0.03, 그 다음에 연수구 0.05, 미추홀구 0.05, 계양구가 좀 높게 나왔고요. 부평구도 0.05, 남동구가 0.10, 이렇게 주간 변동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랑 KB 지표를 봤어요. 그거는 이제 매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통계를 잡는 건데, 자, 그러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통계를 잡은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부동산원 자료고요. 2021년 11월달 한 달 동안에 전달 대비 이제 실거래가 지수 조사한 내용인데요. 자, 보도 참고 자료 2022년 1월 14일날 발표를 했죠. 자, 2021년 11월달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가격 지수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한국부동산원 14일날 공표한 11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에 의하면 전국, 수도권, 서울은 각각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5% 포인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7,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9%로 기록을 하며 하락 전환을 했다. 1월 달인데 11월 달에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1월 데이터는 3월 달 정도에 분석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국 주요 지역들 볼게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9, 경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1,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플러스 0.49. 그러니까 인천이 조금 그래도 버티고 있다. 인천과 광주를 제외한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이렇게는 다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 자, 보면 연도별 월별 변동률 추이 보시면은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도에는 그나마 거꾸로 가고 있죠.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실거래가 기준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호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같이 자료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매물 증감량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난주 대비 중산동 매물 추이가 또 증가가 됐어요. 약 한 40에서 5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한 주간 매물 증가 추이고요. 자, 전세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 매물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매물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체로 돌아섰고, 자, 중구 평균으로 볼게요. 중구 평균으로 보면은 매매, 전세, 월세 지금 매물이 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4개 단지 연간 거래량 데이터 한번 볼게요. 숫자로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11월은 39건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도 몇 건 더 거래량이 나와서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31건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직 요번 달 1월 달 말까지 12월 달 거래량이 지표가 계속 집계 중인데, 1월 달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건. 큰일 났습니다. 자, 보면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로. 자, 3월 달에 226건을 기록한 다음에 작년에 165건, 그런 다음에 11월 달에 39건, 31건, 4건, 이렇게 가는 거죠. 하늘도시 아파트 12월 단지별 거래 비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미린 1단지가 지금 7건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한양수자인 우미린 2단지,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 이 3개 단지가 지금 4건으로 공동 2등, 그리고 신명 스카이뷰가 3등, 이렇게 데이터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공개된 팩트들을 만들 중점적으로 방송을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 어떤 악의적인 부분이나 자극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갖고 온 부분은 아니니까 많은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또 저희는 팩트만 체크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곳이니까 그 점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요번에 1월 14일날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각종 언론이나 뉴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금리 인상되자마자 뭐 각종 여러 정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관련 전문가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추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은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종 국제도시 그리고 영종 하늘도시 이 14개 단지를 집중해서 자료를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 주간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편집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김장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양한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